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예, 이제 2022년 5월달입니다. 5월 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4월 월말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5월 1일 경마인데, 예, 어차피 요거 5월 1일 경마도 이제 4월 말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4월 월말 경마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아주 부르는 대로 쏙쏙 들어오면서 펄펄 날랐는데, 금주의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배당도 좀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런 배당 나오는 것도 좀 잘 잡아내야 마판 넘버원 소리를 듣는 거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아무튼 요번 4월달은 지난주와 이번주에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 거는 빨리 있고요. 오늘 어제 금요 경마도 뭐 한 5개 정도인가 맞았는데,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오늘 토요 경마도 초반전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제주 1, 2경주를 뭐 A급 승부도 배당이 없거니 한 방으로 갖다 찍어 먹었고, 3보까지 돌돌 말아서 제주 1경주도 3.7배, 5.5배 나왔죠. 3복승, 3쌍승 뭐 12.6배 나왔고, 1, 2경주 잘 찍어 먹고, 과천 5경주도 이 8번 플라이스타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렸는데, 10번 마 월드레이서를 대가리로 놓고, 10번 3번 에너자이저였죠. 선행가서 버텼고, 안화짜리 12번 마 용암보스가 3착을 오면서 쌍승식 17.0배, 3복승은 84.6배, 꽤 괜찮은 배당이 나와서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요 중간에 계속 메인 승부도 그렇고 일반 경주도 그렇고 1, 3차기, 2, 3차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마지막 경주 같은 것도 참, 4번 치프인디 놓고 4번 놓고 뭐였습니까? 이게 4번, 5번 대한질주 단통이었는데 점배당이 또 이거는 멋지게 부러졌죠. 그 8경주 메인승부도 12번 장산 포인트를 대가리로 안화짜리 백판 4번, 5번, 4번 만세, 5번 TK데이, 요 두 놈 한 20배씩 나왔어요. 이런 미김이 추천을 해놨더니 12번 마 장산 포이즌이 부러진다고는 사실 생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배당판도 뭐 12번 넣고 쫙 빨갱이였죠. 빨갱이 중에서 대여섯 개 뚫린 것 중에서 딱 한 놈 8번 스타블레이드만 가져가고 싹 꺾고, 4번 5번 백판짜리 두 놈 가져갔는데 대가리가 부러지고 그 백판이 두 놈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거는 참 여러분들께 속으로 그냥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복조로 좀 돌려가지고 999 맞히신 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너무 많이 맞혔다고 금주의 마신이 조철이 너 혼자 먹고 사느냐 하고 마신이 좀 심통을 부리신 것 같아요. 자, 이제 4월 31일까지가 끝나고, 4월 30일까지 끝나고, 자, 이제 5월 1일. 자, 새 기분으로, 일요 경마, 새 기분으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잊어야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죠? 그죠? 예상이 좀 안 좋고 그럴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잘하겠습니다. 그냥, 뭐, 물론 그것도 괜찮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그렇게 굽신굽신, 그러는 것보다, 씩씩하게 내일 경마 예상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더 나은 예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아무튼, 내일 5월 1일, 일요 경마, 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고요. 3, 6, 7, 10, 11. 3, 6, 7, 10, 11. 부산은 3경주,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 항상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여전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바쁩니다. 항상 그 시간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입금하고, 그리고 입금자 성함을 좀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돈만 넣어놓고 입금자 성함 안 적어주, 문자를 안 남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두 번째, 입금자 성함을 전화번호로 입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쁜 시간에 그 전화번호가 임자가 누군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인 문자를 못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로 들어오면. 내가 돈을 냈는데 조철이나 경마왕 회사에서 접수됐다고 확인 문자 가잖아요. 당장 안 가더라도 좀 기다리면 나중에 오죠. 이렇게 차례차례. 근데 그 확인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넣어놓으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오는 계좌 말고, 경마왕 1877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는 신한은행 계좌하고 새마을 계좌하고 두 개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조철의 소속사가 경마왕이긴 합니다만은 경마왕 그1877 SMS 번호로 들어가는 거는 조철한테 확인해 달라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경마왕 회사 전화번호는 경마왕 그 포털 사이트 밑에 대표 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문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22년 5월 1일. 자,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부터 씩씩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저뭐긴 소리 하는 것보다 승부처의 포인트만 딱딱 말씀을 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조철이 좀 약이 좀 올라가지고 오늘 일요일 경마는 눈깔이 좀 부릅뜨고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주력과 방어 그다음에 승부처에서 주력 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후딱후딱 승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한번 밑줄 한번 쫙 그어볼게요. 자, 3경주 기복마 편성인데요. 자, 3경주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 여기 위에 제가 달러 박스 놓고 간다 그랬는데 3경주에 아마 인기 1위 팔릴 게 10번 마 로스트 워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 3경주 PDF 한번 봅시다. 자, 3경주 1300이고요. 별정 A형.
자, 20번 마 로스트 워입니다. 10번 마 로스트 워. 430km대 마필이에요. 430km대 왜소한 마필이고, 거기다 직전 경주에 다른 말들이 못뛴 거죠. 얘가 잘뛴 거보다. 그 편성 자체도 별로 세지도 않았고, 마필이 왜소하고,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 직전에는 앞방을 떠갖고 잘 돌아갖고 왔는데, 기습 선행이었죠. 인기 8위 팔리고. 얘가 지금 대가리가 갑니다. 김하연이 태어났죠. 감량 기수를 태워놨다는 거는 이 마필에 자신이 있으면 감량 기수 잘안 태우죠. 팥던 애들 태우든지 조금 더 등짝이 좀센 놈들을 태우지. 아연이 보고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 신인 기수의 감량을 태워놨습니다. 10번 마 로스트 워. 불안하단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가 만들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 10번 마 로스트 워를 이길 놈이 한두 마리 정도가 보이는데, 한 놈은 다리가 좀안 좋았던 놈인데, 요번에 다리가 좀 좋아진 한 놈이 있고, 한 놈은 문짝을 잘 받아가지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진 놈이 있습니다. 그거 두 놈이 한 방입니다. 10번 마 로스트 원은 어차피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받쳐만 놓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적중. 시원하게 한번 하고 나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정 A형.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 자, 6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메인 승부를 조금 일찍 시작하는데요. 국산 5군 부진 마필들이죠. 국산 5군의 1700, 뭐 6군의 1700 이런 애들은 조금 부진 마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편성입니다. 별정 A형, 레이팅 35점까지고요. 12마리가 뛰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 7마리 정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5마리는 뭐 이런 놈들 들어오면 틀리는 거고요. 자, 먼저 1번 마 클라우터부터 해가지고, 클라우터가 직전 경주에 선행이 좀 밀리면서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요번 경주에도 선행을 편하게 가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2번 마, 스톰 워리어가 발이 빠르죠, 얘도. 뭐 1번 게이트가 유리한 클라우터도 있지만, 2번 스톰 워리어. 뭐, 스톰 워리어도 선행을 꼭안 가도, 1번, 2번 두놈다 선행을 안 가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고, 자, 이 3번 마 소우주가 배당이 좀 나올 거예요. 앞에 가는 놈들 꾸리꾸리해지면 이 조한별이가 배당 메이커죠. 배당 메이커. 때리고 올라옵니다. 자, 5번 마 컴플리트 룰러. 컴플리트 룰러. 정정희 기수가 계속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만은, 자, 드디어 이제 편성을 좀 만났습니다. 자, 5번 마 컴플리트 룰러가 오전 1승인데, 자, 요번 경주 한번 입상권에 강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겠고, 뭐 7번만 누비강자도 가능성은 있는데, 야, 이거 누비강자 너무 바닥에서 올라와요. 앞선이 다 무너져야 올라오는 놈인데, 이런 놈들이 이제 들어올 때는 갑자기 무빙을 떠가지고 빨리 붙습니다. 아무튼 7번만 누비강자는
W 표시를 하나 해놓고요. 자, 이 9번마 홀리데이 참 제가 이 11월 달에 11월 달인가요? 예, 네, 11월 달에 이때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알찬 누리를 제가 못 보는 바람에 50배짜리를 놓쳤어요. 자, 그 다음에 김동수가 지금 쫙 자빠이, 이혁이 자빠이, 장철이 자빠이. 자, 이번에 23조에서 이게 한번 쏠 타임이 온 마필이 9번마 홀리데이 참입니다. 편성이 완전히 덜덜한 애들하고 지금 붙었기 때문에 더없이 입상의 찬스를 맞은 놈이 또 9번마 홀리데이 참이고. 자, 태양 타고입니다. 태양 타고. 이거 뭐 육군에서 헤매다가 폐마돼갖고 나갈 줄 알았더니 김하연이가 직직전에 날라들어오면서 배당을 냈죠. 덕분에 직전 경주에 또 대길이로 팔렸습니다. 부러졌어요. 자, 이번 경주에는 어떨 건가? 이런 마필들은 마필을 아끼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죠. 그죠? 49조에서 10번마 태양 타고 사실은 이거 육군에서 헤매다가 태형 나갈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우승까지 한번 해줬어요. 착순 상금이라도 따먹으려고 갖다 줘줘야죠. 15번 뛰는 동안 1승 1번 3착 4번입니다. 자, 편성이 이것도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3kg 감량의 김하영 기수. 자, 요 정도 한 6마리, 7마리로 압축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그나마도 얘네들보다도 훨씬 부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마필들은 싹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철이 지금 언급한 그 마필 말고는 전부 꺾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때리는데 조철이 언급드린 마필 중에 한 마리 고놈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가 와줘야 되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 요번 경주는 적중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적중은 무조건 적중이 자신이 있는데 이게 요게 주력으로 한번 꽂아야 상한가가 나오는데 주력 한 방짜리까지 머릿속에 지금 다 그려놓고 칼을 갈아놨기 때문에 자, 이거 6경주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스. 자, 6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방 할 테니까 6경주 현장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연타 승부처 6경주 다음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 자, 여기는 6경주보다는 좀 편성이 좀 센 국산 5군이죠. 1200입니다. 아까 6경주는 국산 5군 중에 좀 하위군들 중하권의 마필들이고 자, 요거 7경주는 중상급의 마필들입니다. 아까 6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센데 자, 요거 7경주 역시도 능력 차이가 별로 없는 비슷한 놈들의 그런 접전입니다. 요것도 딱 한 6마리로 일단 여러분들께 압축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마리 출주인데 자, 12마리 중에서 딱 조철의 승부마 6마리 안에서 결정이 난다. 자, 먼저 자, 50조 마방에 임기현이가 없는 동안 컴플리트 시리즈를 정정희 기수가 꽤 많이 얻어탔죠. 뭐 대상 경주 우승까지 하고 하지만 임기현이가 50조 마방에 승부기수죠. 이 컴플리트 시리즈도 임기현이가 대부분 많이 타고요. 뭐 이혁 기수나 박태종 기수는 라온 시리즈를 또 많이 타고 그렇죠. 자, 3번마 컴플리트 스타 임기현이가 안쪽 게이트 제대로 받아가지고
뭐 선행도 되고 안쪽 받은 김에 아니면 9번 마 터프가이 같은 거 12번 트로팅 라일러 같은 거 선행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3번 게이트 딱 걸렸습니다. 자, 거기에 4번 마 콩코드 스피드입니다. 콩코드 스피드. 자,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는 선행으로 한번 갖다 꽂았고 직직전 경주에는 선입으로 갖다 따라오면서 들어왔고, 자, 경주 뛸수록 4번 마 콩코드 퍼스트는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버메니가 탔고, 그다음에 직전 경주는 완식이하고 합을 맞춰가지고 우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또한 마리 승군마입니다. 6번 마 리버 태양 18조. 박대웅 마방은 또 장철이 아니면 문세영이죠. 문세영 기수가 올라간 6번 말 리버태양. 자, 요거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 마필 역시도 메니피세끼 혈통도 좋고요. 박남성 마주 거 6번 말 리버태양. 취입 이 흙만 안 맞으면 됩니다. 이게 흙 맞으면 좀 버벅대는데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흙을 안 맞히고 외곽으로 잘 빼갖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으로 요만큼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흙을 안 맞고 타는 게 중요하죠. 자, 6번 말 리버 태양.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영리하게 타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 9번 말 터프가이가 단독 선행으로 뽑아 나가면 얼레벌레 하는 순간 그냥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을 때린 다음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요. 출주 공백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선행 출라인 나갈 수 있는 9번 마 터프가이 뭐 선행을 터프하게 한번 받고 날아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10번 마 스마트 전사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습니다. 아쉬운 3착이었죠. 금성맨의 나의 나래. 꼬랑지 두 놈이 들어오면서 13배짜리가 들어왔어요. 스마트 전사 놓고 10번, 4번이 팔렸는데 10번, 4번이 들어오면서 11배짜리.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칼 갈고 붙을 그럴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2번 마 트로팅 라일리. 12번 마 트로팅 라일리. 자,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곧장 선행 받고 1200m 잡아 돌리고 이번 경주 승군전을 맞았습니다. 자, 빅투아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고 있는데요. 자, 제가 딱 지금 6마리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좀딴거 들어오면 틀립니다. 딴거 들어오면 틀리는 거고. 하지만 요 능력차 비슷해 보이는데 요 중엔 한두 마리가 벌써 꼬랑지 말고 있고 상태가 좀 딜딜한 마필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두 놈을 좀 제껴낸다면 두 놈을 제껴내고 대가리만 잘 잡으면 이거는 한 구라 또 땡길 수가 있는 그런 경주죠. 3번, 4번, 6번. 9번, 10번, 12번. 자, 6마리. 자, 조철의 달라박스 승부처. 자, 세 번째. 능력차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기실은 이 중에는 대가리가 한 놈이 분명히 있다. 남들 눈에 혼전으로 보이지만 조철의 눈에는 대가리가 있다. 자신 있게 뭐 혼전성, 접전성 경주지만 자, 분명히 자신 있게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한방 가리겠습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요. 10경주와 11경주 메인 승부 두 개. 아따, 오늘은 상한가 좀 시원하게 두개다 때려 먹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번 10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최대 승부처인데,
예치권 20장. 자, 1,000만 원 상한가 가자. 이게 아마 초벌 인기도에는 거의 접전성으로 팔리겠지만, 나중에는 조철이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것 같기 때문에, 대가리를 오픈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조철에 문자 받고 ARS 듣고 하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조철의 입에서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은 배당판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그러고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비적중으로 나오면 그게 망신 아닙니까? 망신. 배당판에 바람만 이빨 잡아놓고, 그죠? 여러분 눈에 훤히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런 방송에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철 스타일, 이거 징검다리 시청하러 오시는 우리 팬분들께 뭐 하나라도 이렇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죠? 전부 이렇게 꽁꽁 숨기고만 있으면 제가 양아치 새끼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자, 이번 식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랍박스인데, 조철이 두 놈을 갖다 노리는데, 그 중에 한 놈을 공개를 하면, 이거 6번 마 그레이스 퀸입니다. 6번 마 그레이스 퀸. 자, 국산 4군에 1400. 요번엔 레이팅 이제 50까지죠. 암말이긴 합니다만은, 6번 마 그레이스 퀸. 이제 레이팅이 지금 46이에요. 거의 꽉 차갈라 그러는데, 유승환 기수가 타고도 선입전개로 차분하게 들어옵니다.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던 문세영 기수의 KM매니피를 깨고 들어왔죠. 피스 룰루스 자만데요. 암말이긴 하지만 또 덩어리도 왜소하긴 하지만 상당히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문세영이 손에 딱 들어왔어요. 이건 문세영이가 실수 없다. 문세영이가 실수 없다. 라고 보는 마필이 6번 마 그레이스 퀸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 한방 갖다 꽂아 먹어야 되는데요. 안쪽 네 마리. 1번 폭스파워, 2번 흥행대박의 선행, 뭐 3번 마 울트라킹, 4번 마더퀸 저스티스까지. 자, 1, 2, 3, 4번. 거기에 7번 마 원더케이. 7번 마 원더케이. 이연종이 이영호가 타다가 한꺼발 좀 나은 기수,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한 7번 마 원더케이. 거기에 직전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했던 10번 마 별빛 보석, 10번 마 별빛 보석. 자, 요놈도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멀로 기수하고 차분하게 감량 2점에 52.5 외곽 선입 붙을 수 있는 놈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건 현장에서 좀 살펴보자고요. 12번 마 포에버원.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최범현 기수가 재검 받는, 오늘 에너자이저 들어왔죠? 에너자이저 아까 팔경준과 들어왔습니다. 마크스토리하고 주행심사를 같이 받았는데, 12번 마 포에버원. 이게 작년 11월 달까지는 나올 때마다 인기 대가리 아니면 인기 2위였습니다. 인기 1, 2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이제 출주 공백 때문에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요거 W 표시 하나 해놓고, 자, 요거까지 일단 배팅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번 마 그레이스 퀸을 놓고 한방 갖다 제가 붙일 건데요. 딱 걸렸습니다, 지금. 안쪽에 네 마리. 거기에 7번 마 원더케이까지. 요 중에 한방 붙일 놈 있죠. 현장에서
여차하면 아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상승시까지 공략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조철이 노리는 한방막권,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가는 놈들 2번, 3번, 흥행대박, 울트라킹. 자, 요 두 놈이 비비면은 두 놈이 다 자빠라질 것이고, 한 놈이 편하게 가면 한 놈이 뻗는 거고, 두 놈이 비벼버리면 1번마 폭스파워한테 찬스가 오겠죠? 날라오는 놈.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면서,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외곽 게이트에 12번마 동진 최강을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자, 동진 최강.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그 군대 얘가 요즘 제대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동화 기수가 좀 탔었죠, 이동화. 12번마 동진 최강입니다. 늦바람이 좀 나는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 두 번 완전히 걸음이 이제 조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김용근 기수가 직전 경기에 빨리 붙어가지고, 대가리를 쳤는데, 자, 요번 경주도 부담 중량도 55.5. 뭐 적당한 부담이고, 발빠른 마필 안쪽에 5번마 교령득수, 그 다음에 8번마 장산레이저, 자, 이 두 마리가 좀 선행형 마필이죠. 12번마 동진최강은 10월달에 그 마일스컵에도 나갔었죠. 센 놈들하고도 한번 맞짱을 붙어봤었고, 착순이 9착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뭐 박태정 기수가 후미권으로 좀 밀려가지고 센 놈들하고 한번 걸음발 재봤고, 또 그때 당시에 다리가 좀 안 좋았습니다. 후지 뒷다리 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다리 쪽이 호전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 양 후지 파행 나와있죠. 예, 뒷다리 쪽이 이제 호전세로 좀 돌아오면서 걸음이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12번마 동진 최강에 붙여가지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요번 경주는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때리고 바치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찍어먹기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2번마 동진 최강이 제일 외곽 게이트고 어쩌고 승군전이고 해서 불안하니 뭐하니 옆에서들 그런 소리 하면, 자, 우리는 땡큐 아리가또 베리머치입니다. 11번마 동진최강이 저 위에다가 제가 말씀드려놨듯이 채찍을 대면서 걸음을 늘렸다. 일부러 제가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아주 빡빡 갈아놨습니다. 상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 실수 없다. 용근이 12번마 동진최강 놓고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한방 깔끔하게 끝낼 테니까, 자, 11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367-11 자, 이렇게 다섯 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부산 경마는 이제 3경주 5경주 6경주 3개인데 사실 하나 좀 더 잡고 싶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 부산 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 자,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제가 요 위에다가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것도 웬 혼전이냐? 이웬 혼전이냐는 말이 뭐냐면 아마 이거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대끼리배당이 한 10배 이상 나올 겁니다. 대끼리배당이 거의 한 많이 빠져도 한 7, 8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눈에는 여긴 분명히 왕대가리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세 마리가 네 마리 정도가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먼저 직전 경주에 잘 뛰고 올라온 2번마 뺏고 최근 두 번 다 현명히하고 좋은 걸음으로 들어왔었죠. 한 번은 선행, 한 번은 선입. 또 한 마리 승군마 5번마 인디매직입니다. 5번마 인디매직. 자, 박재희 기수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요즘 박재희 기수 보면 자 라이스마방에서 박재희한테 이제 바꿔놨어요. 조인건이 다실바를 거쳐서 박재희가 손이 좀 맞는 것 같다. 자 선입전개로 좋은 모습 보이고 올라온 5번마 인디매직이 있고요.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었던 6번마 오션스톰 1400 경주거리에서 이제 1200으로 내려왔습니다. 선행을 편하게 뽑아낸다면 한 바퀴 갖다 잡아 돌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하지만 직전에 선행으로 돌았던 2번마 백구나 또 3번마 해버구타임도 스타트가 꽤 빠른 마필이에요. 그래서 안쪽 두 마리가 자리를 안 내주면 외곽 삐리삐리 돌다가 꺾어질 수도 있겠고 오면 쌍머리고 안 그러면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겠고 자, 네 번째 마필은 10번마 석이 플러스입니다. 석이 플러스 이거 직전에 오착이죠. 오착. 결론은 그렇습니다. 10번마 석이 플러스가 착수는 오착이었지만 끝걸음이 안 죽었고 외곽 게이트를 너무 돌았어요. 외곽을 돌고 돌고 하다가 오착인데 착차도 별로 없었고 끝걸음이 분명히 살아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조인건이가 요것도 두 번 실수는 안 할 것이다. 2번 백구 5번 인디 6번 오션 10번 석이 플러스까지 네 마리 거기에 안쪽에 1번마 금빛 스카이가 이게 또 스타트가 총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1번마 금빛 스카이 선행 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도 많이 보였어요. 자, 금빛 스카이도 보십시오. 직전 경주 박재희가 타고 대길이었어요. 근데 지금 배당이 또 통통해요. 1번 게이트입니다. 3번 해보그 타임도 기습 선행 가능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한 마리 더 4번마 뷰티 브라운까지 직전에 추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요번 경주 특성이 뭡니까? 선행마가 많아요. 자, 과연 선행마가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선행마가 좌충돌하면서 선입 추입 마필에 기회가 오느냐? 전자 후자 이미 조철이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자, 3경주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웬만하면 적중 될 것 같고요. 배당도 뭐 짭짤하니 쓸만한 그런 배당으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후반부 승부
메인 승부 두 개, 오경주와 육경주입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 별정 A형,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여기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레이스 포인트에. 예측권 20장인데,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본질하기 좋네. 제가 딱 보고는, 아, 요거 한 방이고, 요거 받치면 되겠다.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 하지만 받치는 막건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받쳐도 메인 승분이 만큼, 뭐한 7대 3으로 때리든 8대 2로 때리든 양탕에 어떤 거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돈질하기 딱 좋은 그런 배당으로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다, 결론은. 자, 부산 오경주요. 자, 이 6번 마 운주 으뜸입니다. 6번 마 운주 으뜸. 직전 경주에 SLTC 말레이시아 트롯 픽업이죠. 김혜성 기수가 대상 경주 3개 다 싹쓸이 한 날이에요. 인기 3위 팔리고 선행 가서 그냥 완승을 거뒀는데, 자, 이번 경주도 안쪽에 3번 마 에코피아 빼고는 별로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고, 이 6번 마 운주뜸이 꼭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놈은 일수록도 걸음이 늘고 있어요. 자, 문제는 12번 마 하늘울림입니다. 하늘울림 요거 직전 경주 조철의 승부 경주였어요. 근데 개망신을 준 놈이 바로 이 12번 마 하늘울림입니다. 바닥을 치더라고요.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망신을 좀 당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 과연 12번 마 하늘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세게 본다면 6번, 12번 한 방이 될 것이고, 직전 경주의 모습 보니까 정례미가 뚝 떨어졌다. 넌안 되겠다. 그러면 날리고 가는 것이고. 그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 놨고요. 나머지 마필들, 뭐 8번 마 파인의 꿈, 얘는 차이나 트로피, 중국 트로피에서 늦게 올라오면서 3차까지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꾸역꾸역 올라오는 마필이고. 9번 마 스타이. 이게 2월 11일 날 우리 승부처로 한방 때려 먹은 그런 놈이죠. 6종 9배, 7배짜리 메인 승부 한방 때려 먹었는데 인기 9위짜리가 그때 당시에 인기 3위까지 팔렸어요. 조철의 메인 한 방. 어이가 없었죠. 한 15배, 20배 나왔어야 되는데 6.9배까지 떨어져서 결국은 먹긴 먹었지만은, 자, 9번마 스타이 다시 한번 추입 걸음도 낼수 있겠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7번마 트로벨라. 이거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죠. 3군에서 잔뼈가 굵은 놈. 자, 5월 달에 뛰고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최상은 기수가 아주 능검시에 꾹 눌러잡고도 외곽 뺑뺑 돌면서도 여유롭게 들어온 그런 마필입니다. 그 외에 3번 마 에코피아도 안쪽에서 기습 선행. 다실바 기수가 용서 없이 때리고 나가겠고. 자, 이제 선행 마필들이 얼레벌레하면 4번 마 기적의 적토마가 또 추입으로 꾸역꾸역. 자, 권오찬 기수의 또한번 입상을 향해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어쨌거나 요번 부산 오경주는요, 딱 조철이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예측권 20장, 1600m 경주거리에 딱 걸렸습니다. 요거 한 방입니다. 한 방. 한 방에 배당짜리 한 방. 딱두 방으로만 냉간하면 좁혀가지고, 자, 상한가짜리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돈질하기 딱 좋으실 거예요. 자, 오경주 상한간만 가시자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육경주 1등급입니다. 1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이 140점까지입니다. 레이팅 140점까지. 9마리 단촐한 출주인데 여기 말씀드려놨듯이 9마리가 뛰는데 9마리가 다 팔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택도 없는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거 딱 3파전인데 진짜요. 이제 여러분들 배당판 가보세요. 다 팔립니다. 요거 아마도 근소한 대가리로는 4번마 대망의 길이 팔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직전경주 영웅 루이스 바베어리언 센 놈들하고 뛰었죠. 얘가 대가리가 이제 팔릴 것도 같고 아니면 원단 능력은 이놈이 세죠. 킹 오브 글로리 벌써 언제부터 레이팅 얘가 127인데요. 근데 이제 출주 공백도 좀 있고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상태고. 자, 이 점핑한 놈입니다. 2번마 퀸 오브 더 월드. 왜 점핑해 갖고 왜 나왔겠어요? 위험명이 태우고 감량 받고 선행 한번 가보겠다는 의지죠. 그 퀸 오브 더 월드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만 빼면 웬만하면 안 서요. 그런데 레이팅 100 이상 뭐 117, 127막 이런데 이 2번마 퀸 오브 더 월드는 레이팅 78짜리예요. 애기죠, 애기. 아직은 애기지. 그런 놈이 감량의 도전장을 딱 점핑으로 내밀었습니다. 2번마 퀸 오브 더 월드. 자, 이제 전성기는 좀 지난 듯 하지만 그러다가도 한 방 또 쏘는 게 이 1번마 쏜살. 갑자기 조시가 나가고 한참 때려 먹었죠. 요하니스 기수하고 요즘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상대가 워낙 세다고 판단했는지 2번 게이트에서 출발이 잘 나왔어요. 2번 게이트 출발이 잘 나왔는데 바로 딱 잡더라고. 이번에는 선행 양보가 없겠다. 선행 가면 손살도 무시 못하는 마필이죠. 1, 2, 3, 4 거기에 추임마 5번마 브레이브 킹덤 있고. 자, 6번마 뉴욕망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직전 경주로 일단 빨리 포기를 하겠습니다. 요 뉴욕망치를 제가 예전에 상당히 요놈에 때려먹은 게 많아가지고 직전 경주에 미련을 한번 가졌었는데 인기 팔이 팔리더니 그냥 바닥에서 광 팔고 있더라고요. 뭐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자,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6번. 거기에 이게 외곽에 8번 무시 형제들 둘이 이게 골 때리는 놈들이죠. 무한열정, 무적영웅. 무한열정이 52kg, 무적영웅도 52kg. 자, 명색이 얘네들이 상금이 4억 5천 벌고 3억 7천 벌고 이런 놈들입니다. 여기 뭐 석세스 파티도 2억 6천 벌었고 뉴욕망치도 5억 2천, 브레이드 킹덤은 3억, 대망의 길 3억 8천, 킹 오브 글러리는 7억 8천. 아주 쟁쟁합니다. 손살도 4억 8천 뭐. 이 9번만 무적 영웅이 출주 공백이 좀 있는데 다른 질병은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기 보면 각막염이나 뭐 귀에 찐득이 감염 아무것도 아니죠. 정치 이빨 가는 거. 그러니까 잠 무슨 병 치레로 한 게 아니고 휴양차 갔다 온 놈이 9번마 무적 영웅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제가 마지막 메인 승부로 지정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근소한 우위에 4번마 대망의 길이 팔릴 것 같지만 대가리로 팔려도 믿어 못 믿어로 팔릴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달러박스에 대가리를 하나 딱 꽂아놓고 9마리 거의 다 팔리는데 어리버리하게 팔릴 때 조철이 야물딱지게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여러분들께 상한가 한방 때려드릴 달러박스 한 놈이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육경주다. 현장에선 꼭 참고하셔가지고 부산 육경주까지 멋지게 한방 때려 먹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5월 1일 일요 경마 과천 부산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내일 일요 경마는 좀 많이 맞추고 적중도 좀 많이 걸리고 조철이 공부한 안아짜리들이 좀 선전을 많이 해주길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 조금 더 연구 시간을 좀더 가져보겠습니다. 좀 새벽 시간이라도 좀 조금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 내일 꼭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힘내라 응원도 할겸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이 영상 보시고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고 주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갈게요. 과천 367-10 11, 부산은 356, 그중에 과천 승부처 메인, 육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 메인, 부산 메인,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 예상,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